9번 권입니다. 직업은? 기술에 의해서 우리 산업이나 사람의 삶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하는 기자입니다.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 해오던 몇몇 가지 일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 최신 테크닉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둘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비즈니스 윈윈의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이미 인공지능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와 개인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알고리즘 상사입니다. 최근 우라고 하는 차량 공유 앱이 있죠. 여기에 운전자들이 집단 파업을 벌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서 사망하게 되면서 무척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죠. 근데 그 배경에는 택배 노동자들이 쉴 새 없이 휴식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무리한 노동을 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방정식을 계속 이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If, then,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조건문을 계속 이어놓은 게 알고리즘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들이 오늘 어떤 구역에서 택배 물품이 20개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 어디를 어떻게 거쳐서 가라 라고 사실은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그 순서와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정해주는 거죠.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으로 이딴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요, 그거를 지시한 악독한 상사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시킨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인간의 노동과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인정사정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알고리즘 상사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효율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A라는 노동자와 B라는 노동자가 그날 상태에 따라 몸 컨디션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길이 안 막혀서 A에서 B라는 지점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었지만 그 다음날은 교통사정이 달라져가지고 1시간 만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항상 기계처럼 최적의 상태, 퍼센트로 말한다면 항상 99%, 100%의 상태만 갖고 우리가 일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은 그날그날 상황이 다르고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에선 다 제거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기계가 늘 지켜보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의 명령을 받고 있지만요, 우리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경로를, 그런 절차의 업무를 나한테 시켰는지 우리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가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왜 그걸 시켰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업무 지시에 대해서 동의할 때 업무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건데, 알고리즘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투명성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불만을 제기할 수도,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도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노동자나 우리나라의 택배 노동자들이 부닥쳤었던 문제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기 오래 전부터 사람 대신 기계가 인간의 상사가 됐을 때 벌어진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 감독관 네, 이를 기계가 대체하면서 생겨났었던 일이 있습니다. 러다이트라고 하는 그 당시 영국 방적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돼가지고 그 당시 주된 산업이었었던 섬유산업, 방적산업에 자 이제 증기기관을 활용한 방적기가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공장에 방적기가 도입되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쫓겨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예, 이 기계 때문에, 질잦는 방적기 기계 때문에 우리들이 공장에서 해고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당시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고 있었습니까? 너는 내가 들어왔으니까 오늘부터 해고야 라고 이 기계가 명령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계는 아무 생각도 없고, 기계는 아무런 사람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기계와 인간의 충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충돌입니다. 더 높은 효율성,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해서 인간 대신 기계 노동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가, 고용주의 판단과 그리고 그것에 저항했었던 노동자들의 운동이 있었던 것인데, 이 당시 뭐 컴퓨터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사실은 예, 알고리즘의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원칙이 공장에 적용됐던 거죠. 그것을 대항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 시대에 다시 과거의 이 러다이트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노동자들이 새로운 바뀌는 작업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기계와 사람의 충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충돌이다.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방적기가 도입됐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모든 노동자들과 영국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다 하락했느냐? 아니요. 방적기를 다룰 줄 아는 노동자가 생겨났고요. 방적 공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는 자신은 과거에 질잦는 노동밖에 할 줄 몰랐지만 그 다음에 다양한 노동을 익혀서 다른 단계의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방적기를 파괴함을 통해서 일자리를 앞으로 보전받을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반드시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도 사업가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이 기술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 개인 삶의 변화, 사회의 변동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요.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일시적인 비극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알고리즘을 우리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갖는 기본적인 속성은 효율화입니다.
근데 인간적 요소의 배제가 효율화의 가장 우선적이었었어요. 사람의 피곤함, 실수, 뭐 에러, 뭐 이런 인간적인 활동을 하나하나 다 없애는 것이 극도의 효율화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은 처음에는 점점 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나니까는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과도한 의존과 중독 현상이 생겨나니까 일부 스마트폰 그 OS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는 당신이 오늘 스마트폰을 쓴 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게 만드는 앱을 동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기업의 수익을 깎아먹는 조처일 수 있지만요. 그 사용자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때 이 도구를 더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이 기술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편리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도구를 모두가 현명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누구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나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러다이트 운동에서도 사실은 노동자들을 일자리를 뺏은 거든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계를 사용하고 그 기계를 이용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무가 전환되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 시대의 상사는 우린 인공지능인 것처럼 첫눈에 보이지만요. 아니요. 그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인 겁니다. 한 줄 리뷰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알고리즘 상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